오케스트라 창단 연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저녁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회자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모두 오케스트라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혹시 윈드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윈드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영어로 윈드는 바람을 뜻합니다.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들이 모인 오케스트라가 바로 윈드 오케스트라입니다. 오늘은 현악기가 없이 관악기들만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특별한 공연인데요.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에 앞서 세운유 윈드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으신 이종욱 지휘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지휘자님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 모차르트형 국립음악원 졸업, 오스트리아 정부 국비장학생, 그리고 한국클라리넷협회 회장 역임, 경희대 숙명연예 겸임교수 역임, 코리안 심포니 제2수석 역임, 인천시향 수석 역임, 그리고 20여회 독주회를 개최하셨고 국내외 다섯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운유 윈드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계십니다. 오늘 공연은 총 2부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1부의 첫 번째 곡은 태극이여 영원하라 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황문규 작곡가님이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주제로 작곡한 곡입니다. 황문규 씨가 해군 시절 미국 해군 군악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때 쓴 작품이라고 합니다. 태극기의 상징,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심과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 중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고등학교 학창시절에 이 곡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곡을 들으시면 그 옛 향수를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야곱 대한의 오딜리아 팝 오버처입니다. 이 제목은 알자스 공작의 딸인 알자스의 오딜리아의 전설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오딜리아는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12살의 나이에 수녀원에서 눈이 떠졌다고 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빛의 아이인 오딜리아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 대하는 이 작곡의 오프닝을 위해 중세 댄스 음악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카니발 오브 로세스 오버처입니다. 이 곡은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 프랑츠 폰 주페가 작곡한 곡으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오페라 곡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축제 로지 카니발을 기념하여 작곡된 곡으로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음악과 함께 이탈리아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상징하는 곡입니다.
여러분, 윈드 오케스트라의 하모니가 어떠셨나요? 네, 아, 저도 뒤에서 듣는데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훈님 윈드 오케스트라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1부의 마지막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첫 번째 곡은 야곱 대한의 오레건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1만 킬로미터 길이의 북태평양 철도를 타고 여행을 한다는 설정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했다가 곡이 빨라지는 부분에서 트럼본이 글리산더로 빵 하고 연주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클락션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곡을 들으시며 인디안과 카우보이 그리고 금을 캐기 위해 모여든 황금광대의 분위기를 통해 과거로의 흥미진진한 여정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곡입니다.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 그리고 선운도의 별빛 같은 날 사랑아. 두 번째 무대는 특별 게스트인 가수 우동하님을 모셨습니다. 가수 우동하님은 1972년 대구 MBC 신인가요제 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가요계에 데뷔하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는 택시, 내가 당신을 등 12곡 수록 음반을 발표하셨고요. 2006년 MBC 화제 집중에서 40분간 특집 방송을 통해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주최한 한마음 연주대 보컬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실력파 가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아메리카 그래피티 17번인데요. 아메리카 그래피티 17번은 미국의 작곡가 테오도르 어르드만이 작곡한 곡으로 미국의 대중음악 중 하나입니다. 이 곡은 경쾌하고 활기찬 멜로디와 함께 미국의 풍경과 문화를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곡 중 트럼펫, 트럼본, 피콜로, 테너 색소폰, 그리고 클라리넷 솔로가 나오는데요. 이 악기들의 솔로를 귀담아 들어보신다면 듣는 흥이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종욱 지휘자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호동입니다. 이제 정말 좋아하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경호 회장님 오셨습니까? 네. 여기 오셨습니다. 회장님 오셨네. 여경희 회장님도 오시고 반갑습니다. 아멘.
유진박하고 김범룡 씨하고 했습니다. 저는 이 관할에서 경찰서 정보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합니다. 저는 경찰 출신 가수입니다. 아, 경찰관 저기 가수님이시구나. 여기 우리 그 세월림 오케스트라는 아름다운 선율도 있지만 아주 힘차고 그 다음에 전부 전공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오늘 남은 시간에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줄 겁니다. 특히 우리 김광식 선생님과 그 김경문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나온 전설입니다. 전설 좀 더 들어보시면 알지만 나머지 곡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 맞아주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마지막 곡으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제가 지금 목을 다쳐서 원기를 좀 쫙 해주는데 지금 경연대회가 지금 2000명 중에 100명 뽑는 데 그게 들어가가지고 3차 경연에 너무 목을 써가지고 미스터 트롯식으로 중요 하듯이 시역 그룹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리오스야. 그래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좋은 곡을 같이 한번 불러주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빛
Thank you.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의 유명한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레너드 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하루만 연습을 못해도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세훈이의 윈드 오케스트라는 오늘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매일같이 수많은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주의 배경을 알고 음악을 들으면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2부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존 필립 수자가 작곡한 워싱턴 포스트 행진곡. 8분의 6박자로 연주되는 이 곡은 반응기적인 전주에 이어 장엄하고 당당하게 잠수는 나가는 듯한 분위기로 제1주제가 연주됩니다. 그리고 목건이 중심이 되어 인터벌의 악상으로 꾸며져 있는 제2주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안토니스 뉴 월드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체코 출신의 유명한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의 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으로 신세계 교향곡의 3사악장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곡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곡은 더 블루스 스토리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섬유산업의 풍부한 역사를 묘사하는 곡인데요. 전반부에는 섬유산업의 쇠퇴를 느린 템포로 블루스와 함께 표현합니다. 뒤이어 2악장은 재즈 록 스타일의 블루스를 사용하여 공장 노동자들의 낙관 주의와 연대를 보여주고, 마지막 악장에서는 강렬한 보컬 스타일의 블루스를 사용하여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2부 무대를 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무대를 위해 세올림 윈드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느껴지셨나요? 네, 저는 특히 두 번째 곡인 안토닌 뉴 월드라는 곡을 들으며 신세계 교향곡의 익숙한 멜로디가 느껴져 더 흥미로웠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인 만큼 더욱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곡으로는 코리안 사운드 컬렉션입니다. 코리안 사운드 컬렉션은 가수 조용필의 메들리로 유행되는 여러 곡들 중 모나리자, 단발머니, 창밖의 여자, 여행을 떠나요, 더러워요, 부산아이를 연주합니다. 특히 창밖의 여자라는 곡에서는 알토 색소폰의 곡중 솔로가 있는데요. 많은 감동을 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이와이 나오리라고 편곡한 카라반이라는 곡입니다. 카라반은 쿠바를 중심으로 한 중앙아메리카 민속 무곡 음악과 아프리카 전통의 색이 결합하여 파생된 아프로 큐반 재즈 스타일을 재즈와 접목하여 완성된 최초의 곡입니다. 공명의 쓰인 카라반은 상인들이 모이지어 낙타에 짐을 싣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음악 또한 어딘지 모를 이국적인 분위기와 함께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 듯한 에스니카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명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로스로이를 연주합니다. 로스로이는 호주 브리스번에 위치한 세인트 피터스 루터교 대학의 상징적 건축물 로스로이를 기념하여 작곡된 곡인데요. 작곡가는 학생이 인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대학에서 보낸 시간의 상징이라는 의미적 표현과 의미를 이 곡에 담았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공연을 위해 세영이 윈드 오케스트라와 이종욱 지휘자님께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마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네, 제가 무대 뒤에서 얼핏 듣기로는 마지막 곡이 끝나고도 관객분들 반응이 뜨거우면 특별 연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마지막 무대를 열겠습니다.
행사랑 참가한 연주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 참여하여 자리를 보내주신 한 분 한 분께 세월이 민족캐스트라와 지휘자님 그리고 단장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연주된 세월이 민족캐스트라의 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행복한 추억의 울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